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일단 뭐 셀트리온이나 지금 급등불에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 화이자에서 그또 먹는 치료제 개발됐다고 또 급락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네 이제 좀 반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셀트리온은 하락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레키로나주의 판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을 제외하겠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정식 승인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승인이 안 났다는 거는 즉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로 확인이 될 수가 없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 그렇죠. 굉장히 악재가 해소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써 그 악재를 좀 받아들이는 좀 이제 그런 방법과 그런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방안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레키로나주가 정식 승인을 받았죠. 유럽에서 이 부분에서 유럽에서 정식 승인받은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나 그 이후에 이제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두 번째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K-File 거고요. 최초라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운 거였었는데 사실 그분 최근에 지쳐서 손절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셀트리온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쳐서 손절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고 이게 매출이 나오는 순간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많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보통 이런 기사 때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3사가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과 쇼커버가 더해지면서 신고가를 나온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전만큼의 기대감은 폭발적으로는 없겠지만 적어도 적정 수준, 코로나19 이후에 한 20만 원 후반, 중후반 때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최근에 또 유럽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지금 또 슬슬 위기가 좀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확진자도 있습니다. 네, 늘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의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긴급 승인도 안난 화이자나 머크의 치료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레키로나주가 좀 매출이 바로바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유럽에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승인 절차가 나온 것 같고, 금요일 날 이제 임시 허가가 났고요. 월요일 날 이제 주말에 정식 승인이 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굉장히 빨리 또 진행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네,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례적인데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위드 코로나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치료제도 지금 당장의 위험률이 적은 항체 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도 슬슬 가능하다는 게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는 이전에 레키로나주의 매출을 제외하고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이 부분이 만약에 좀 해결이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갈수 있을 거다.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잘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사용될 때 적용 대상이 좀 한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성인 중에서도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중증으로 갈수 있는 여기에 쓰여지는 게 레키로나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통 자가격리나 아니면 기타 이제 격리를 통해서 자연적 치료를 맡게 있는데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치료제 같은 게 중증 환자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승인이 났다는 거는 치료제 대안이 없습니다. 즉 유럽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뭐 젊은 사람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좀 기저질환이 원래 있거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실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뭐 셀트리온 삼형제 전반적으로 지금 급등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셀트리온 한정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25만 원부터 27만 원 사이에 정말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보시면은 저점인 줄 알고 사셨다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 나올 직전이어서 사셨다가 이제 화이자 치료제 나옴으로써 급락이 나온 그 구간인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만약에 쇼커버링으로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면 저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딱그 자리에서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오늘 수급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공매도 수주잔고가 뭐 대차잔고가 좀 줄게 된다면 슬슬 쇼커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는
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5, 6%는 내는데 여기가 돌파가 된 후에 매수하셔도 충분하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실 때는 섣부른 추격 매수는 금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요즘은 좀 트렌드가 이제 고점에서 뚫은 종목들이 계속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종목들이 의외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파이가 크지는 않지만 되돌림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이제 실제 뭐 악재가 소멸이든 한 5%에서 10%의 구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어중간한 종목을 공략하시기보다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나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상대적으로 좀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